아이고 얼라리 꼴라리 그것도 못 찾고 바보래요. 아이고 만나주다 봐라 거기 나. 야 몰라 죽겠지 어떡하지? 아유 울어라 울어 울어. 아니 밥을도 못 찾고 아니 떨어졌어. 밥을도 못 찾고 바보야. 그거 못 찾으면 집에도 못 가. 맞아 못 가. 초콜릿은 무슨 초콜릿이야? 안 사줘. 초콜릿도 안 사주고 빵도 안 사주고. 사다리요. 뭐 서방님 사장 얼굴 쳐다보면 뭐야? 아빠 얼굴 쳐다보면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면 뭐야? 그럼 공짜 걸면 또 가만히 들어봐봐. 소리가 어디서 들리나? 자꾸 아이스크림 사줄게. 빨리 찾자. 아이고 하얀 종이로 쌌어. 그 가려서 그래. 하얀 종이로 쌌어. 할머니 할아버지 신부는 어떻게 하얀 종이로 싸갖고 소리가 잘 안 나나 보다. 그래, 자 빨리 찾아보자 용자야. 얼른 찾자. 아 떡볶이 빨리 찾아보자. 얼음 지면은 밥 찾을 거야? 응. 안 할 거야? 찾으면 줄 거야? 우린 먼저 주는 거 없어. 찾아야 주지. 얼음 먹으면서 생각할 거야? 어딨나? 아빠 쳐다보지 마. 아빠 맨날 사달라는 거 다 주니까 아빠만 쳐다보면 다 나오는 줄 알아. 나는 어디 있는지 알지롱. 알지롱. 나도 알지롱. 내 뱃살도 잖아 모르네 난 다. 그럼. 엄마 머릿속에 들어갔다 와. 머릿속에 들어와. 어딨나? 어딨나? 나는 뱃살 이게 우리 저기 배시절 백시에도 제자님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불려가실 건지 여기서 뽑고 싶은 거 딱 세 개만 뽑을 거야. 한 가지 어떤 거 뽑을 거야? 부채로 딱 부채로 딱 끼집어. 부채로. 응, 그렇지. 요거 잠깐 천천히 천천히 요거 좀 까보세요. 네. 응, 뭔지. 물 적으세요. 물 적으세요. 물. 어, 그리고 또 요거 또 돈 또 요거 다 나왔다 뭐 이제. 얼음 주기로 했잖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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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유 착해. 너무 착해서 너무 착해서. 이거 벗고 동자 동녀. 어디 앉으려고? 응 앉으면 앉으면 안 돼. 하나만 먹고. 하나만 하나만 없으시고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고요. 응? 오늘 저기 저기 신여자님 보러 요 양반들이 오셨대 지금 보니까. 응? 어. 올바른 구슬을 한번 더 보셔봐. 선물 보러 오셨대 이 양반들이. 응? 응? 응. 얼른 뛰시고 얼른 지나 뛰어서 봐. 몇 대예요? 천상선녀가 어떻게 천상선녀가 천신입니다. 맞아 맞아. 아 천신님이 오늘 그냥 하루 놀고 가시려고 오셨나? 제자 불려주려고 오셨나?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좋죠 그럼. 천상선녀 뒤에 따라오고 있어요. 자 어떻게 우리 아빠 이제 일어나셔서 자 그럼 제일 먼저 주고 싶어요. 공수 딱 주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주셔. 응. 가서 말씀하세요. 가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공부를? 네, 맞아요.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제자 눈에는 안 보여요.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본인? 뭐 하시는 분이냐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요? 뭐 하시는 분이요? 그 과외 하고요. 아유, 과외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좀 다른 공부 좀 하고 있어요. 아, 다른 공부도 좀 하고 계세요? 네.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무슨 고민인지 잘 말씀을 해보세요. 우리 애기가 이제 이제 신문 열어서 무슨 고민인지 알면 대답을 해주시고요. 선물 쪽으로 주식 선물. 응? 주식이 선물이라고 있는데 선물 쪽 공부하고 있어요. 주식 공부하고 계시다고요? 그거 잘 되겠어요? 괜찮아. 하던 일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으시고. 하던 일을 좀 더 해라. 네. 조금 더 하시다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당장은 아니고. 어, 때가 아니시라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여분은 아니죠. 남자친구 만나고 있는데 얘랑 남자친구 만나고 있는데 얘랑 계속 만나게 될지 결혼하게 될지 결혼을 하시게 될지 안 하시게 될지 올해는 안 돼. 내년에도 안 돼. 어휴, 언제까지 가야 돼? 내후년에는 네.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 사람이랑? 그 사람이랑. 그 사람이랑? 아니면 딴 사람이랑? 성격을 견디겠어요. 견디겠니, 성격을? 결혼해서 그분에 한 번씩 올라오는 거를 견디실 수 있겠어요? 그것이 올라오는 우욱한 성격 있어? 평소 때는 굉장히 안전해. 근데 한번 돌면 아주 뒤집어. 그걸 이제 감당할 수 있겠냐고, 결혼해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제가 욱하고 이러면 바로 사과를 하긴 하는데. 처음에 내 깜짝이야. 언제 결혼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세요? 없어. 그러니까 원래 내년 안 되고 후년이나 후년이나 해서 후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사람이 좀 어떤 후년에가 결혼이 있을 거예요. 것 같은데 올해 내년에는 없어. 맞아요. 네, 근데 맞아요. 남자가 또 있어. 또 있어요? 아유, 인기 스타. 지금 또 몰라. 친구. 유난히 친한 남자친구 없어요? 유난히 친한 남자친구 친구 한 명 더 보여. 한 명 더 있어. 혹시 자주 만나진 않는데 카톡 메일 하는 친구 있어? 유난히 친한 친구가 있어. 성격이 잘 맞는 다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친구. 그 사람은 더 맞춰줄 수 있어. 이제 여기다가 동자 선생님 오셔갖고 가주신 거니까 여기다 첫점삽이야, 이거는. 그럼. 응? 그래, 이제 하시고. 또 거기다 놓고. 그래도 그래도 잘 본다요. 이제 후에 아기가 이제 전화문을 열고 자세한 거는 이제 그때 와서 이때 와서 이제 올해 지금은 중요한 것만 일단 두 개만 던져준 거니까 자세한 거는 이제 아기 전화문 가서 보실게요. 네, 여기도 이제 쭉 돌아가면서 이제 여기도 좀 한마디씩 하세요. 한번 누시다가 그냥 하다. 누시다 하실까 그냥 하실까? 잘 되게 도와주세요. 잘 되게 도와주세요. 한눈 팔지 마세요. 한눈 팔지 마시고 하나로만 가시면 한 길만 네. 가셔라 이거. 한 길만 가셔라. 예. 네. 아파트 아니야. 그럼 욕심 아닙니다. 불쌍해요. 네. 한번 알아주려나 보다. 아유. 한번 알아주셔. 맞아. 야, 아빠가 많이 도와준 거예요. 서로들 잘게 도와주셔. 선녀 얘기 시켜주지 말아주세요. 고생 문 이렇게 모여서 어떡해. 고생하지 말고. 잘 도와주세요. 잘 도와주세요. 잘 도와주세요.
장사하는 거 잘 되게 도와주세요. 네, 이번에 하는 사업 잘 되게 도와주세요.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이 아니라서. 그럼요. 하면서 옆에서 보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요. 울지 않고 그냥 우리 맨날 웃는 날만 맨날, 이렇게 원하죠. 맨날 웃는 일만 이렇게 도와주세요. 네. 불릴 신령님은 이제 전환으로 앉으시고 뒤에는 대감에서 재수만 줘야 돼. 그래야지 제자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가는 길을 잘 가자. 그래, 해주실 거죠? 반드시 좀 줄여야겠어. 예. 너무 사는 문을 열어서 이제 도와주세요. 그동안 마음 고생만. 같이 가요? 네. 이제 아빠 다 재워주시고 선생님한테 다 도와주셔서 이제 집에 가시고 아빠 상업으로 영업도 많이 도와주세요. 이제 쭉 가고 싸운 분들은 안 보여? 너무 레벨이 높아? 너무 레벨이 너 궁금한 게 많은데 다들 그러니까 아우 여기서 내버려 가시냐 잠깐만 아니 사장님 상상한다고 정드셔서 그래 당첨감도 잘 불리세요 욕심을 조금 줄이시면 네 뭐를 줄이 욕심 욕심을 조금 줄이시면 네 그러면은 원하시는 알겠습니다. 우리 법사님 욕심 없는데. 아, 시에도 욕심이 많아. 시장님 욕심이 많아요. 네, 욕심은 조금. 예,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보시네. 네. 아우. 안 보여요. 이분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나머지는 이제 안 보여요. 근심 걱정들이 없다는 거야. 안 보이는 거. 안 보여요. 걱정들이 없다는 거. 저 알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잘 살겠어요. 살려 좀 살려줘. 살려줘. 아유 이제 연금리가 나르세요. 맞아요. 이제 연금리가 나르셔. 여기까지가 힘들었지. 살려줘. 예 잘하셨어요. 이제 서로 잘해야 돼. 아니요 아니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알아요. 일어나세요. 아니, 민선생님 드레스 다 너무 구겨지게 이렇게 앉으세요. 이제는 영광 나르셔서 크게 불릴 제자 되세요. 예? 아까 내가 하는 말 중에 제일 좋은, 듣기 좋았던 소리가 올바르고 고진 제자. 그래. 응? 맞아요. 사기 안 치는 제자. 그치? 네. 그 식으로 열심히. 그 초심 잊지 말고. 네. 끝까지 같이 잘 가보자고요. 네. 네, 알겠어요. 네. 바르고 올곧은 제자 될 수 있도록 채찍질을 많이 해주시오. 네. 네. 그래도 좀 덕분하네요. 예. 불릴제가 되세요. 네. 이제 선생님들한테. 감사해요. 선생님 인사 받으세요. 우리 네. 인사하세요. 잘 불리세요. 잘 불리세요. 잘 불리세요. 잘 불리세요. 잘 불리세요. 앉으세요. 좀 쉬어야죠. 5분 타임. 5분 타임. 5분 타임 하죠. 손만 누가 뜯길다 손만 누가 혼나라고
험난한 신령님 밥을 먹고 가겠다고. 아유, 가요고도 불쌍하고, 불쌍하고 가요고시다. 그냥 김씨의 돈에 대주야. 아유, 나지고 밤이고, 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 우리 백씨에도 신의 제자, 저 신령님 길을 간다고 했으니, 어찌 다 받들어 모실 건지, 아주 지겹으로 지겹으로 어떻게 할 건지. 예. 에이, 조상에도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 저 망인의 영이 버그날고 조상님들 낳나고 내가 빛나게 내가 도와주시고 그냥 그러고. 아유, 시 가정으로 한 시에도 가정으로 한마 나가신 엄마 나가신 조상님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네. 그냥 그래서 어디 가서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자랑할 것도 없으시고 그냥 엄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아지고 닭에서 솟은 것 같아. 대동기가 많으면 뭐했니? 대동기가 많으면 뭐하겠어? 아유, 서른 메터를 갔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나. 응? 네. 아유, 누구 맘대로 나 먹고 나 쓰자고 쓴 것도 아니고. 맞아요. 죽을 때까지 열심히도 해봤더만은 빚도 안 나고 낫도 안 난 것 같아. 워낙 그래서 올해 무슨 년 들어와갖고 우리 김씨에도 나라 전대도 작년 수전에 만났나봐 보니까. 아니, 어, 올해 만났어. 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대주님께서 왕래 허술에 있었어 보니까. 뭐냐 그래서 아유, 이때 좀 만나는 그래도 마음이 좀 많이 안정이 되신 것 같아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되신 것 같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식구들 같다고 하셔. 남편이 어머니 같고 어머니 남편이 다 이렇게 아버지 같으시고 동기이신 것 같다고 하셨으니 오늘도 이렇게 양의 조상님들 역시 내가 마음 많이 받으시고 하는 일 내가 잘 되게 도와주고 요번에 이정 성들여서 저 꿈으로 설레받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럼 그러고 6천전화 3천원 진중으로 신령님을 다 이렇게 안위해서 모실 적에 모실 적에 조상으로 다 이렇게 명패도 받고 오신다고 하셨어요. 뭐냐 그러냐 하면 저로 오늘 만조상님들과 편안하게 잘 받으셔서 웃게도 잘 그러다가 봄과 말년이고 뭐냐 어쩌노 오늘날 이렇게 말년도 칼람지게 내가 도와주고 예. 한이대사 용을 내가 걷어서 저 오늘 김씨에도 나라 찬대줘. 어쩔 때는 이렇게 바지만 입어서 시축백도 할 때도 많아. 맞아요. 주가. 아유, 기도 마치기도 힘이 들고 뭐냐 그러냐 뭐저 내가 그런 일 내가 없이 내가 도와주고 모조모다 이렇게 오늘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 처음으로 내림꽃을 받는 정성인데 네. 어찌 보면 신불린 자불린 같이 분리자고 혼 정성이고 애기자는 정성 같아 보니까 뭐 하나 해놓고도 기다리고 있고 네. 너 뭐 하나 해놓고도 기다리고 있고 아니요 괜찮아요 자꾸 그분이 바쁘신가 아 그니까 그래서 신장이 아니고 나이 먹은 사람들보다 내가 젊은 손님들 네. 많이 내가 들어오게 내가 도와주고 뭐냐 그러고 보니까 아, 우리 문중에 우리 김씨 문중에 무당이 웬 말이냐? 응? 아이고 이걸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응?
어, 네 마음은 이제 정해진 거지? 응? 어?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늘 좀 와서 자고 나온다. 나 약수 먹어야 되고. 네. 다리가 현찰이시고, 다리가 현찰에 다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옷 다치기 전에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 그래. 다리가 얼마나 아프지? 오셔서 우정하시고 정성스럽게 비워주시고 언니 제자도 잘하면 괜찮아. 언니 걱정하지 말고 아주 그냥 밀거니 땡기거니 그냥 갈고 닦아서 반질반질하게 해놓으면 상품 가치가 아 들어서 들어와주세요.
하나만 있으면 제차 주고.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유칠칠이야, 이거 내가 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네, 아이고. 칠칠이야. 죄송해요. 그래도 내가 와야지 억수같이, 천금같이, 만금같이 불리고 불리는 제자가 되지. 네. 어? 험한 일 없이. 그렇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오늘 나 따라서 한번 올라가 본대. 예, 그럼요. 내가 역시나서. 네. 어, 우리 얘기가. 저렇게 친구가 되는 게 아니야, 이제. 예. 어, 내 원력이 어떤지 오늘 한번 보여주려고. 네. 보여줘야 될 거야, 만인관들한테. 네. 어, 내 신장이 어떤 신장인지. 네, 맞습니다. 그래, 안 그래? 네, 맞습니다. 네, 알았어. 네, 한 번만 더 오라고. 나보고 여기 힘을 써서 보여달라는 거야, 뭐하지? 뭐 어떤 거 같아, 어떤 거 같아, 어떨까요? 응? 어떤 거? 말씀하세요. 이거 좀 갖고 와야 되겠다. 나는 육회도 좋아하고, 날 형이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아, 육회요? 내 신장이 어떤 신장인데, 오늘 뭐 이런 거 먹고 뭐야? 아, 육회를 준비해. 안 해서 어떠세요? 아이고, 육회를 준비해. 아니, 어떻게. 아, 올라가야 돼, 말이야. 올라가서 이걸 던져야 돼, 말아야 돼. 한 번만 와주세요. 한 번만 와주세요, 장모님. 아니, 오다가 내가. 내 신장이 어떤 신장인데. 맞아요. 다 골라서 그랬어요. 해 먹으러 가야 되겠네. 저 고기라도 잘라 갖고 와, 빨리 해라. 육회라도 올리게, 빨리. 어디서 소고기, 그 갈비 잘라는 거 없어? 한 덩어리 갖고. 아니, 수술은 빗빗으로 잘 갖고 왔는데 어떻게 빗빗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거? 아, 갈비 한 접시 갖고 오세요. 다 골라서 그래. 아니, 나는 그냥 맹수로만 먹었어. 예, 맞아요. 아이고. 나는 술 먹어도 고량주로만 먹는데. 네. 고량주 다 준비해 놓게, 이제 다음 세력에는. 야, 육회 갖고 왔어요. 아유. 품앗 소리가 좋아서 내가 신나서 오기는 왔는데. 네. 어? 그렇지, 이런 색깔이 있어. 네, 잘 맞습니다. 아, 이제 다시 한번 먹어보고. 네. 내 기자야.
이제는 나한테 시집으로 온다네 이게. 아유, 맞습니다. 내 집안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건드렸을 때도 이 녀석이 아주 그냥 굴복을 안 하더니. 예. 이제 무슨 정신이 들어서 네가 굴복을 했어? 이제 나한테 시집으로 온다 그러게. 예. 어? 아주 천년만년 백만년 같이 기다릴 것 같아. 예. 발등에 불이 떨어졌대요. 알려주세요. 제가 자꾸 나 째려봐. 너 나한테 시집 온다니까. 질투 나는 게냐? 예, 예. 예, 예. 자꾸 째려보네. 이쪽으로 오라 괜찮아. 예, 예. 이제는 아이 붙여서 내려자이들 예, 예. 제작길 간다고 해서 그렇죠. 너랑 못 살게 하진 않아. 예. 그래도 일본이 나 아니겠니? 그래도 내가 서야지. 내가 서야지 금전할란도 없을 거 아니야. 제작길 가면서 이내 곤욕도 없을 거고. 맞아요. 어. 그동안 많이도 잘도 버텨왔어. 네. 어?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 인간이라는 게 꼭 이래요. 내가 발로 한번 확 쳐야지 그때서야 정신 아차 싶어. 이제 알았대요. 이제는 알았어? 그렇죠. 이제 잘 불려. 예. 어? 내 원력 실려서. 그래. 내가 잘 불리게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어? 아직 내 이름이 아직도 뭔지도 몰라. 아니 그렇죠. 어? 아직도 뭔지도 몰라. 잘 가르쳐주세요. 야 할부지 할부지만 부르는데. 그렇죠. 어? 연금 주세요. 내가 별성이 동자가 데리고 내가 같이 앞을 섰었어. 맞습니다. 어? 애기라 애기 눈만 보이는가? 네. 어? 동자만 찾더라고. 아니 그렇죠. 맞습니다. 어? 네. 내가 이렇게 무섭냐? 나 잘 봐봐. 예. 내가 이렇게 생긴 거 보면 또 잘생겼어요. 내가 요목조모. 예. 어? 요목조모 잘생겼어. 예. 내가 도와주고 금전으로도 이제 환란 없이 다 도와줄 거니까 예. 걱정하지 말고. 어? 인간으로서도 그동안 힘들었던 거 그런 거 환란 없이도 다 도와주고. 그렇죠. 어? 제작길 가면서. 어? 어떤 시부라면 사기꾼 같은 무당말도 믿지 말고. 네. 너 역시 사기꾼 무당 되지 말고. 네. 그랬던 내가 또 확 밟아버릴 거야 아주 그냥.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 네. 어. 이제는 우리 기자한테 오면은 우리 백시 기자한테 오면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빚을 나고 그래? 어? 금이 나고 은이 나게 내가 다 도와줄게. 예, 어? 작두에서 하는 얘기는 내가 뭐라 그랬어? 절대 말이라 그랬지? 네. 잊지 마라. 네. 내가 말 끝에 그때마다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네, 도와주세요. 알겠지? 잊지 말고. 네. 자. 오늘 내 신장 하해 받아서 이 신장님 하해 받아서 신혜미 신장님 하해 받아서 네. 내가 금같이 은같이 억수같이 때같이 불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어? 네가 초심 한번 잊지 말고 내가 항상 그렇지 초심 잃지 말라고 네. 지금은 천년만년 끝까지 가는 거야 알겠어? 올바른 제작길만 내가 올바른 제작길만 가게 하려면 내가 너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 금전 환란은 없게 해줘야 되겠지? 네, 그래야지 네, 인간 생각 안 들어서 네가 사기는 안 치겠지? 네 맞습니다. 그지? 어 이젠 그런 일 없게 해줄 테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네 열심히 네 해서 큰 제자 불릴 제자 되거라 알거냐? 네, 어.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네. 네. 이제 그래서 하늘탄 밝혀주세요. 지금 그냥 신날 뿐이야. 네. 네. 신나시죠? 내가 누구세요? 누구 해야지. 작두장은 보면 모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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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몰라요. 네. 몰라. 아유, 우리는 몰라요. 네. 작두 위에 서서. 네. 작두장은 보면 모르나. 네. 네. 몰라요. 네. 알았어요. 대제자가 아직까지 예. 보지도 못하고 예. 제대로 듣지도 못하여 예. 제대로 된 말을 아직까진 뱉을 줄 모르네. 맞아요. 예. 예. 넘어주세요. 이제 신엄마 원력 자고 예. 작두장군 원력 자서 예. 이제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도와줌세. 그때 내 정신 돌아왔나 봐. 어떤 사람 자꾸 타고. 잘했어? 잘했어. 잘한 거야. 못했어? 아직도 멀었어. 잘했어. 120%. 잘했어. 오늘 잘했어. 네, 뭐 선생님만 남았으니까. 잘하셨어. 죽어라 공부하는 거 하는 거구나. 어? 죽어라 기도하는 거야. 죽어라 공부하는 거, 죽어라 기도하는 거. 선생님, 선생님. 너 이제 무서워서 옆에 안 와. 무서워? 실령님, 우투라고 천실령님 모시자고. 네. 너 헌후려 희정성이로구나. 너 오르러 분홍대감 학자 할아버지가 찰놀고 놀고 나서 말 묻어 주시마. 네. 글 묻어 주시마. 참 같은 내 자손이 그렇구나.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느냐. 네. 너 우리 기자, 너 머리에다 석이 열고, 너 눈에다 야광 열고, 귀에다가 혈세 열고, 입에다 옥천문 열어서, 네. 너 천중생 만중생 왕들 허구 열입을 해도
답답한 맛에 내가 풀어도 와주시려고. 네, 이렇게 표설대감이 오셨구나. 우리 표설대감 이렇게 내가 놓으시 좋다. 얼씨구 얼씨구 엄마는 세상 많이 서럽구만. 어, 그래도 이렇게 살 때가 되어나서 천 같은 내가 대기자를 만나고 낭문 같은 대기자를 만나서 내가 보니까 내가 돼지도 불쌍하고 개지도 불쌍해. 맞습니다. 둘이도 거면 내가 저울로 달아놓으면 똑같겠구나. 네. 그저 내가 맑은 욕이 성겨서 이제 내가 바로 내가 잘 불리게 도와주시만. 네. 그냥 이렇게 내가 놀구나요. 돌답게 지내신 것 같으시다. 네. 얼마나 반갑고 부엽냐. 네, 오늘 이렇게 몸둘대감 유수위에서 네. 내가 잘 놀고 나서 세상에 천재수 만재수 가자. 나갈 적에는 빈발로 나갔다가 들을 적에는 금발이 은발이 돈발이 마발이 수레발이 내가 실어다가 도와주시마. 여태주는 남자가 많으시니 네. 네, 오늘은 내가 천재수 만재수 도계재수 남해재수 서해재수 북해재수를 내가 다 떠가지고 왔구나. 네. 우리 기자가 산다고 고생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오르르 채수 줄게. 네. 세상에 만실령님 모셔놓고 이렇게 우춘어버 대우니까 얼마나 좋으시냐. 좋다. 네. 제사에 왔으니까 내가 술이라도 한 잔 더 먹고 가자. 네. 가자. 이렇게 내가 놓으면 좋다. 아유 맛있죠? 아유 왜 그러세요? 제사야 저 쌉쏘르지만 내가 달게 먹을게. 네. 아유 맛있어요. 제사 이렇게 우리를 모셔줬는데. 네. 손들 내가 바람 물려서 내 지신 바람도 물려주시마. 네. 오늘은 허저다가 천석은 불어주고 만석은 불어주고 네. 연금은 주어시고 거염은 주어시고 내 호를 이렇게 내가 놀구나고 지어주고 왕신은 탈떠왕신, 밀무왕신은 설물왕신. 네. 불왕신 입이 전기에 뒤져놓고 가스에는 폭발없고 그는 네. 물에 뒤인 일 없이 내가 도와주시려고. 안산광대 파산 챙겨 고무시러 정석은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디 가셨어? 아우. 공동에서 교정해 있어요. 아유. 그것도 보기요. 그래서 갈 전에 감이 생겼어. 네. 혼자. 처음 보셨어요? 아니요. 볼 때마다 이래요. 아, 그래요? 아, 오늘은 우리 글로 왔어. 오늘은 글로 한 거야. 첫 번째 봤을 아니, 때는 진짜 올렸어. 오늘 양정아의 예쁜 모습이 첫 번째는 유나 씨. 쌤, 완전 끝. 우리 개미가 잘 놀랬어. 아이고, 잘했어요. 에휴. 고생했어요, 오늘. 잘 키웁니다. 난 여유 진짜 부럽잖아. 아, 이제 좀 어떠세요? 속 시원하죠? 속 시원하세요? 세상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 아유, 너무 집중이. 이제 시작이시잖아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죠. 아, 예. 18춘에 가신 조사, 90춘에 가신 조사, 아두, 겹사 동네, 자, 이제 총 4일간의 신내림 붓을 완료를 했네요. 네, 완료했습니다. 왜? 일단 소감이 좀 어떠세요? 시원하고요. 네. 일단은 끝났다. 아, 끝났다. 아, 끝났다. 이제 시작이야. 일단 요거는 1차 관문 통과. 1차 관문 통과. 이제부터는 이제 방송 용어 되나 이거? 죽으라고 해야죠. 이제 죽으라고 기도하고. 그쵸. 죽으라고 빌고. 공부 죽으라고 하고. 100일 동안 전화해서 안 나오려고요. 100일 동안 전화해서 안 나오려고. 뭐 선생님들 그때 신부 갔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기도가 밥이고, 네. 기도가. 네, 제자는 기도가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정말 진짜, 많은 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매화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첫 신부 때
옆에 진짜 네. 있었던 분이 발이 바뀌었다라고 네.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제 딱 오늘은 멋지게도 이렇게 보여주셨네요. 아 그러니까요. 난 할 줄 알았어 네가. 아니 저는 진짜 불안했거든요 저는. 제가 그 영상에도 담겼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위험한데? 위험한데? 그랬는데 되게 멋있었어요. 잘했어요. 진짜 펄쩍펄쩍. 네. 이게 괜찮아 겁먹지 마. 괜찮아 겁먹지 마. 괜찮아 겁먹지 마가 귀에 계속 맴돌았고 두 번째는 밑에서 볼 때는 되게 칼날이 시퍼했어요. 종이점만 하지. 밑에서 되게, 보면. 네, 밑에서 보면 그랬어요. 근데 뛰는데 칼 들고 이렇게 뛰었잖아요. 칼 들고 뛰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칼 들고 뛰다가 그냥 칼 주고 그냥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칼 갈았다며. 아침에. 아침에 칼 갈았거든요, 분명히. 네. 칼 가는 거 봤거든요? 네, 저 봤어요. 근데 몽뚱해. 너무 몽뚱해가지고. 칼날이 두꺼워 보여? 네, 칼날이 굉장히 두꺼워 보여요. 그래서 작두신명님이 오면 그래. 그래서 벽돌처럼 보여, 막. 밟고 올라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래서 뛰어볼까? 그랬어? 아니, 뛰어볼까가 아니라 그냥 뛰어! 뛰어! 그래? 그냥 본능? 본능. 그냥 저는 뛰는데 계속 웃음이 나는 거. 뛰는데 계속 웃음 나는 거야. 목감 좋아서 신나가지고 계속 웃음이 나는 거야 뛰는데. 네. 그래가지고 뛰고 나서 딱 섰는데 그 다음 기억은 없고. 그리고 나서 또 뛰어야겠다. 그리고 또 뛰는데 그때부터 발이 아프더라고. 아 이거 위험하다. 그리고 후딱 내려갔지. 시민님이 확 실려 있을 때는 잘 몰라.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내려가실 때는 그때 이제 인간 생각 들어오는 거야. 아프더라고. 그때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랬어. 이러다가 또 발치켜서 병원 가겠다 싶어가지고 후딱 내려왔지. 인간 생각이 드니까 그지. 난 죽어도 구해서 죽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근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진짜 지금은 이제 무당이 딱 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빙의부터 이렇게 되셨던 예. 사연도 있으시잖아요. 자살기? 그렇죠. 참 그렇게 그런 역경을 또 선생님께서 또 풀어주시고 테마를 또 해주시고 그때 생각하면요 진짜 아직까지도 아찔해요. 아찔해? 근데 나는 기억이 없으니까 네. 나도 모르는데 아직까지도 오빠가 그 얘기하면 눈물부터 불쌍거려. 그때 너 진짜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남편분이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물어뜯었던 살점이 느껴져 나갔거든요. 어깨 살점이. 그 사람처럼 물어뜯는. 이 이야기는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다루기로 하고 이제 선생님께서는 네. 이제 제자분이 이제 또 이제 생기셨는데 이제 진짜 각별한 또 제자분이시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그냥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제자기를 들었으면 처음에 이 시험 저 시험 많이 주잖아요. 제일 첫 번째 주는 시험이 금전 같아. 그게 나는 1번 시험이었거든. 첫 번째 관문이었어. 왜? 내가 이 길을 들어서기 전에는 얼마나 금전 환란도 많았고 몸수전으로도 많이 치웠고 집안부터 막 그랬잖아. 근데 사람이 금전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 왜? 근데 우리가 다 엎어져서 온 경우잖아 지금은. 너도 그러니 금전의 욕심만 버려라. 난 이 소리밖에 못 해주고 싶어. 5만 원에만 먹으면 그래. 5만 원 정사비면 충실하면 되는 거야. 그지? 5만 원만 거기에 충실하고 5만 원 안 던지려고. 그리고 인간 공수 내뱉지 말고 네. 인간 생각으로 내뱉지 말고 네. 내가 이걸로 해서 이득을 취하려고도 하지 말고 네. 바른 제자길 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네. 이렇게 주어진 대로만 갔으면 좋겠어. 주어지는 데만 욕심 내려놓고 네. 절대 사기꾼 무당 되지 말고 월도 들고 뛰어온다며. 나 월도 들고 쫓아갈 거야 아주 그냥. 네 깃발부터 뽑아버릴 거야 아주. 밀받다가 아주 그냥. 이게 신꽃을 지금 4일 동안 저랑도 계속 촬영을 하면서 네. 이제 반복적으로도 계속 그런 절실한 마음을 보였던 이런 살려달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아 예.
그때의 심경은 좀 어떠셨던 것 같아요? 정말 살려달라는 어떤 억장이 무너지죠. 진짜 억장이 무너지죠. 정말 이것밖에 네. 없어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이 했죠. 네. 이제는 쥐를 돌아볼 수가 없죠. 이제 그리고 예전에 회사들 인간 세상에서 회사를 다닐 때도 그랬고 이 회사 아니면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15년을 네. 일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죽기 싫어서 살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네. 이제 신랑도 있고 네. 그러니까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라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 나한테는 이거 이상 돌파구는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 제가 보기에도 일단 잘 완료가 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난 점수에 후하지 않아. 해보면 후해지면 안 돼. 앞으로 정말 파이팅 하시고 자, 파이팅! 작두 타는 일 많이 있으셨으면 크로스. 좋겠습니다. 크로스! 크로스. 그래, 작두 신명님. 다 원력 실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좀 화면상에서 이렇게 좀 뵐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딱 하나 네. 무당이 됐으니까 네. 무당 길로 올바르게 올바르게 그렇게만 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이왕 하는 거 손가락질 받으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치? 이왕 하는 건 손가락질 받으면서 할 필요 없고 내가 잘하고 내가 얼굴게 내가 차게 안 치고 그래서 올바른 길만 가면 그러면은 누가 됐든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치? 우리 이제 설아 얘기는요 오늘 이제 신꽃은 여기까지가 마무리고요 이제 우리 얘기는 올바른 칼날같이 예리한 점사를 위해서 100일 동안 기도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은 100일 후에 우리 설아이를 만나뵐 수 있어요. 칼날같이 예리한 점사! 예리한 점사! 화이팅!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